CM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대전 대덕구 동춘당 공원에서 대덕구 공동체 한마당이 진행됐는데요. 윤영순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덕구 동춘당에서는 대덕구 공동체 한마당이 서로 곁에 다시 가까이에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스마다 미리 준비가 한창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얘들아 동춘당 공원으로 소풍 가자 라는 가운데 놀고 전통놀이마당, 배우고 체험마당, 즐감, 건강마당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은영이라고 합니다. 대덕구 주민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 공동체 활동으로 우리 서로를 돌보고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오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미디어 협동조합 윤태건이라고 하고요. 저희 협동조합에서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일단 저희 기업을 알리고 저희가 이제 신문 창간을 위해서 마을 기자단을 모집 중인데 이제 마을 기자단을 모집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단지도 돌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서 마을 기자단을 이제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대전 클래식 밴드에서는 시작 사회와 아름다운 선율로 멋진 무대로 여러 음악을 연주도 하고 독창도 해주었습니다. 온 미디어 협동조합에서는 여러 사업을 하기 위해 신문과 마을 미디어, 교육방송, 영상 제작 등을 하기 위해 홍보차 나왔다고 했습니다. 신나는 가요 장구단의 노래 선물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동키타 버스킹도 한창이었습니다. 대덕구에 사는 주민들 세 분 이상이 모이셔서 혼자 하기 힘든 것,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조금 더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주제들을 하나씩 선정해서 1년 동안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분들이 세 명이 아니라 더 많은 대덕구의 주민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간절해서 오늘 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우리 해요. 이제는 서로를 돌봐요.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설명할 수가 없이 아주 많은 공동체가 대덕구 내에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흐뭇했었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이러한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CM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